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메라가 돌아가는 경지. 이제 뭐야? 이제 신당을 옮겼잖아요. 네. 그아 그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. 그 여기 봐. 예, 네, 거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안 본 지 몇 개월 됐죠? 지금 8개월, 10개월? 예. 네. 그때 동안 뭐 하셨어요? 어, 본의 아니게 뭐 바쁘고 신도들 뭐 성불도 터주고 기도도 하고. 네. 이사했어요. 아, 강남에서? 여러분, 저 강남 벗어났습니다. 왜 이사를 하게 됐어요? 조금 더 신전, 할머니, 할아버지 신전 좀 더 늘려서 왔고, 그리고 좀 강남이라는 곳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,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신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, 뭐,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왔어요.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. 오시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? 강남을 벗어났어요. 강남에서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. 사람들이 그냥 강남에서 오래 있는데 강남 손님 있어야지 돈을 뭐 번다, 뭐 손님들이 많다 하는 건 사람들은 많은데. 네. 나의 심신의 안정이 안 돼. 여기 오니까 뭐 자연 바람도 쐴 수 있고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것 같고. 네. 또 강남에서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신도들이랑 또 함께 해줘야 되는데 함께 해주지 못할 시간도 좀 많아서, 여기 와서는 좀 고요하고, 또 밤에도 기도가 더 잘 돼. 아, 이쪽 오니까? 기도가 더 잘 돼. 희한하게. 이쪽으로 와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. 지금 신도분들. 정리해야 돼. 네, 신도분들 많이 왔어요. 네. 제가 불러달라고 했잖아요. 네. 이유가 있어요. 이제. 이제 좀. 아, 떨려! 질문드리니까 이제 컨셉을 좀 바꿔갖고, 네. 제가 해보려고, 이제 네. 스타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 전보 오실 분 한 분 있다 하더라고요. 이제 그분 촬영하고, 예, 네, 하는 걸로 할게요. 아무튼, 이제 근황과 그런 거는 다 나왔으니까, 일단 이사 온 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맞아. 괜히 이거 보시고 또 강남 가실까봐.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, 여러분. 네. 그걸로 해서 이제 장안동 쪽으로 바꿨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